주방이 오만할 수 있잖아. 여기에 누울 수 있다는 거. 어. 자, 내가 보여드릴게요. 강남까지 16분 안에 가요. 빵규. 아, 불 끄고 있었어, 우리. 어? 이를 처음에 깨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그랜셔널 하마트의 하나입니다. 자, 보이시죠? 제 뒤로 보이는 이 6층짜리 건물. 멋있는 도시형 아파트에 오늘 서울에서, 역세권에서 가장 저렴한 투룸을 보여드릴 거예요. 투룸이 무슨 이러면 전세 가격도 안 돼요. 오, 와우. 2억대로 나왔어. 에? 이게 지금 팔렸다가 해약이 나가지고 빨리 촬영왔거든요. 저희 보시면 특별한 판도 있죠? 네. 그동안 회전판이 있어가지고 2개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식이 좋은 건 뭐지? 내 차에 우뚝 당할 일이 없다라는 거. 와. 그죠? 자, 가장 저렴한 투룸, 역세권 투룸 와보고 가시죠. 자,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투룸, 역세권 투룸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저렴해요. 이 동네가 이제 원룸 가격이 2억 후반, 3억 초반까지 가거든요. 원룸이. 네. 왜냐면 여기는 이제 GTX가 된 거니까. 아,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네. 은평구에 은암역 역세권이에요. 은암역 5분 거리입니다. 근데 역세권 원룸 가격이에요. 근데 투룸. 오. 가격은 원룸. 서울에서 가장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주방이 오만할 수 있잖아. 아. 자, 옆으로 들어가보세요. 어? 자. 설마 설마 옆에 있지? 네, 주방이 이렇게 아~ 다 있습니다. 아, 괜찮네요. 자, 원룸 가격이기 때문에 그럼요. 원룸 주방이라고 생각하면 원룸 주방 엄청 괜찮은 거예요. 맞아요. 네, 수전 그리고 상판 그리고 하이라이트. 그래도 나름 기억제약이네요. 네, 나름 기억제약에 하이라이트까지 있고 네. 자, 옵션이 많아요. 하이라이트 다 드렸죠? 그렇죠. 네, 요 정도면은 이제 신혼부부들이 뭐 뚝딱뚝딱 해볼게 딱 좋은 사이즈고 여기 냉장고 아 네, 하이라이트 그리고 냉장고 있었죠. 그쵸. 냉장고 자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옆에 김치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그게 아 충분히 들어가요. 네, 지금 이거 드리는 겁니다. 오 저랑 이제 큰 옷에서 네 이게 요 정도 크기만 사실은 지금 원룸이라고 우리 보면은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여기서 끝나죠. 네. 요게 이제 이 동네가 주택수 때문에 가격이 올라서 요게 이제 2억 뭐 2억 초반 중반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가 크면은 살짝 크면은 3억까지 받고 그쵸. 원룸이 네. 근데 오늘 현장은 이쪽에서 방 두 개 화장실 또 있어요. 거실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2.9m 2.9m에 안벽한 거실이 있는 거고 아트와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이 가격에 다 있네요. 네, 2억 중후반대 이 가격에 지금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있었죠? 네. 수건뷰. 오. 지금 이 세대가 해약이 나가지고, 네. 원래 이제 신혼부부들이 계약을 했다가, 대출 부결로 해서 해약이 났는데, 이 수건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서울에는 진짜 다 옆에가 건물이라. 그쵸. 근데 여기는 진짜 하늘이 이렇게나 많이 보이네요. 네, 여기는 와우.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아,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네, 여기다가 이제 화분 같은 거. 그럼요. 할 수 있겠고요. 네. 많이 앉아서 뭐 촬영하실 수 있고요. 자, TV 같은 경우는 지금 뭐 70인치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거실과 주방이 있는 사이즈예요. 이리 오시면은 안방, 전방, 화장실. 어, 여기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와. 화장실부터. 네. 자, 투룸 욕실입니다. 괜찮은데요? 네, 충분히 샤워 가능한 사이즈고요. 네. 이제 세면대 비데 있잖아요. 보세요. 야. 요거 현석이가 쓴 거예요. 왜? 모든 현장에 다 비데 지금 옵션으로 깔아놨어요. 아, 비데 꼭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월세를 낸다. 네. 여기가 이제 역세권에 서울에 있는 투룸이기 때문에 월세는 한 70, 80도 벌 수 있잖아요. 어우, 투자로도 아주 좋은데? 투자하면 수익률 거의 뭐 4% 넘죠. 그니까. 네. 자, 그럼 작은 방 보여줄게요. 자. 작은 방, 정말 작은 방. 아, 진짜 작은 방이네요? 하지만 여기에 누울 수 있다는 거. 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키가 이제 180이죠? 그쵸? 네, 충분히 누워서. 어우, 많이 남아. 잠방, 잠자방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여기 지금 한 3명은 주무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요. 하지만, 네. 여긴 그냥 그레스룸 하자. 그레스룸 아니면 뭐 사제 같은 느낌.
그렇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세탁기 보이시죠? 네. 세탁기 옵션. 오, 좋다. 자, 이 가격에 냉장고, 세탁기, 하이라이트, 시스템 에어컨. 다 주고도 이 가격이면 풀옵션. 와. 네. 그리고 온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역세권이기 때문에 월세, 여기 지금 월세 놓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쵸, 네. 이런 데는. 아니면 신혼부부가 살기에 하셨다는 거이고. 자,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은 안방입니다. 어, 괜찮다. 그렇죠? 네, 네. 보통 이제 요 안방, 그리고 저 거실. 네. 그래서 1.5룸. 그치. 요런 1.5룸 가격이 이 동네에서 4억 가까이 돼요. 어, 여기가 슈팅스가 보통 하면 여러분, 강남까지 16분 안에 가요. 우와! 16년 9분 안에 가요, 9분. 아, 여기 뭐. 네. 근데 이 가격이라고요? 네. 야. 지금 이것만 유일하게 2억 대출이에요. 너무 잘 나왔다. 네, 서울에서 유일한 최저가 2억 대출이고, 여기도 펑뷰. 아, 예. 서울인데 이만큼 앞에 가리는 게 없다는 거네. 여기가 이제 8층이다 보니까. 펑뷰. 아,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저희 산 보이죠? 네. 그래서. 아, 멋있어. 네. 내가 그래서 잘 보이는. 아주 그냥 뷰도 좋고 LG 하우시스. 자, 사이즈는 2.9, 2.7이니까 여기다 붙박이자 놓고, 그죠? 네. 여기다 침대 놓고, 여기다가 화장대 놓고. 그리고 불 끄고 있었어 우리. 어? 하도 밝으니까. 근데 빛이 잘 들어오니까. 지금 본인이 알아야지 카메라맨이. 아니 나는 불 끄고 어머, 얘 창문이 등인 줄 알았나봐요. 아니지, 일체감이 너무 좋으니까. 어. 지금 불캐스트 밝아졌죠. 그렇죠. 네, 이렇게 좋은 집입니다. 지금 이 집이 해열이 날 때 이 집을 계약했던 분이 울면서 아, 대출이 안 나는데 우리 신용이 안 좋은 거지. 어머나. 아,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역세권 토론 현장이고요.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 편하게 써놓으셔도 토론 절대 안 보십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GTS가 개통을 하면 그때 돼서야 또 가격이 또 올라요. 그렇죠. 이미 늦어요. 네, 그때는 이제 와, 서울역 가보니까 막 10분 만에 가. 강남 가는 16분 만에 가. 야, 응암동 살기 겁나 좋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응암역도 가까운데 응암역 바로 옆으로 불광천이 그러잖아요. 아, 저 진짜 좋아요, 불광천. 거기 너무 멋있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딱 이제 여기서 걸을 건데 여기서 걸어서 5분 거리래요. 맞아요. 네. 응암역 5분 만에 가죠. 응암역에서 연신대역 바로 이제 수정을 가야겠다. 네. 연신대역 가면은 주택 타고 연신대역 하나 때문에 응암 공평구 전체가 지금 집값이 막 오르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집이었습니다. 네, 요거 말고 지금 한 두 개 정도 더 있는데 그것도 지금 괜찮으니까 이제 빨리 보러 오셔야 돼요. 지금까지 하마트 하마였습니다.